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부가 대국민 참여 달리기 챌린지를 열었습니다. 개인 SNS에 달리기 기록 인증 사진을 게시하는 위대한 런 챌린지인데요. 6월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. 조다니엘 기자입니다. 국방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위대한 런 챌린지를 개최했습니다. 호국 영웅과 우리 국군의 공헌을 기억하고 이들의 행보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챌린지는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국군 장병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 장병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챌린지는 100m에서 42.195km까지 자유롭게 선택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달리기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이 제공되며 5인 이상 부대에서 단체로 참여한 경우 두 곳을 선정해 기념품과 푸드트럭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방부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힘쓴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국군이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.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.